지금부터 제4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오른 것은?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이 시대.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고 움집을 짓고 살았고, 예, 이때 움집은 이제 원형이 많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로 해서 옷을 만들고 빗살무늬 토기, 예, 식량을 정했다. 바로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간석기를 이용하려면 가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갈판 위에 대상을 놓고서 갈돌로 이렇게 갈았겠죠. 예, 그래서 간석기는 이제 갈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주로 명칭이 돌 뭐뭐뭐 뭐돌 보습, 돌삽 뭐 이런 듯이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간석기.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란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어느 시대인지 살펴보죠.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만능 도구이고요. 비파형 동검, 청동이죠, 동이. 예, 이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고, 철제 농기구니까 이건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되겠죠. 다음 2번. 가에서 달을 일어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이라는 영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건 광개토 대왕이죠. 예,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복을 활발히 한 사람,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태약 설립은 소수림왕이죠. 그 다음에 평양천도는 바로 장수왕인데, 자, 평양천도는 연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27년이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니까 가 다음에는 다가 나와야 되고, 바로 그리고 소수림왕은 광개토대왕 전 임금이 부왕이 고국 양왕이고, 다시 그전 임금이 소수림왕이니까 소수림왕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수림왕 전이 고국 원왕인데, 이때 백제 금초공항에 싸우다 전사하는 대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을 한 것이 바로 소수림왕이 내정개혁, 바로 중앙 집권을 하게 되는데, 불율태, 예. 불교율령 태약. 그래서 내정개혁을 해서 내적으로 힘을 쌓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부터 대외정복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밑줄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소떼 모양이야. 소떼는 이 나라의 소도. 소도라는 것은 사만. 예, 우리나라 철기에 기반을 둔 초기 국가 사만 중에서, 사만은 이제 소도라는 이제 제사장인 천군이 예, 관할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재정이 일치해서 군장과 제사장이 일치를 했는데, 사마는 천군이란 제사장과 뭐 신지, 견지, 읍차, 불의 이러한 군장이 서로 이제 별개의 존재로 있게 되죠. 바로 사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군장으로서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범금팔조 또는 팔조법, 이것은 고조선이 되겠고,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12월에 연다는 가장 북쪽에 있는 부여고, 서옥제, 일종의 대리사유진 서옥제나 혼인풍습이 있던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4번. 가상 인터뷰에 등장한 왕으로 오른 것은? 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고 금강가야를 532년에 병합했다. 바로 신라의 중앙집권을 완성한 버풍왕이 되겠죠. 이 외에도 이제 율령을 반포를 했죠. 그래서 버풍왕의 업적, 예,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불교 공인, 금강가야 병합, 이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성왕은 백제의 이제 중흥을 도모한 왕이죠. 제위 기간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흥을 위해서 사비천도,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다는 거, 그리고 한강령을 한때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빼앗았으나 신라에게 뺏기고, 관산성, 오늘날 충북 옥천에서 이제 진흥왕과 싸우다 전사했죠. 지증왕은 신라의 6세기 눈부신 발전에 초석을 놨죠. 예, 국호를 사로에서 신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치고요. 예,
뭐 우경을 시작하고 뭐 동시전을 설치하고 근초강은 이건 백제왕이죠. 백제의 정복 왕 군주이죠. 자, 다음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이곳은 가가 고구려 공격을 받아 옮긴 도읍으로 웅진으로 불렸다. 이건 백제죠. 백제는 이제 한성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475년 이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이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황 때 사비 부여로 538년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백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백제에 대해서 뭐 자주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지진왕 때, 아 지진왕이라 이제 그 무령왕 때, 바로 지방을 통제를 위해서 22 담로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왕족을 파괴했다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과거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려 광종 때이고. 그 다음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상경케 하는 제도, 볼모적 성격으로 이거는 뭐 고려고 사신간 제도와 기인제도가 태조 때부터 시작이 됐죠. 신분제도로 골품제가 있었다. 이건 신라가 되겠죠. 다음 6번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네 소식 들었는가? 며칠 전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황산문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네. 나도 들었네. 계백이 이끄는 개사에서 힘겹게 승리했다더군. 자, 이게 바로 백제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66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바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했지만 바로 또 백제 부흥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이 있는데, 뭐 주류성이라든지, 뭐 흑치상지 같은 경우는 뭐 임전성 이런 데서 활약을 했었지만 결국 이제 진압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왜군이 이제 도와주러 왔지만 이제 백강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전을 하면서 663년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느 신이냐 잡히죠.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했다. 이거는 진흥왕 때이죠. 562년이고 백제 멸망 때 신라의 왕은 무열왕이죠. 고구려가 안지성에서 단군을 격퇴하였다. 645년이죠. 김춘추가 단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게 진덕여왕 때인 64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삼국통일의 순서는 김춘추의 나당 동맹, 그 이전에 이제 대화성 전투, 김춘추의 딸이 죽은 642년 그거 알아두시고 나당 동맹,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백제 부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운동, 나당 전쟁, 그 다음에 매소성과 기벌포 승리로 이제 최종 신라 통일이 이루어진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자 귀족 출신 진골 출신으로 신라 승려로 유학을 했고 낙산사 등 여러 절을 했다. 화음 십찰 여기에는 이제 영주 부속사도 유명하죠. 자 관음신앙 현세에서도 고난을 받을 고난을 고지한다는 이 관음신앙 그리고 화엄정으로 유명하고 화엄일습 법궤도를 남긴 사람은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정은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됐죠. 국가에서는 적극 후원을 했겠죠. 자 원현은 불교의 대중화를 이제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아미타 신앙 정토종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리고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뭐 일심화쟁 사상 유명하고 이런 승려는 고려 충렬왕 때 삼국 유사 고조선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시는 삼국 유사를 저술을 했고요. 진울은 이제 그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한 고려 후기 무신 정권 때 대표적인 승리죠. 그래서 조계종과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 불교 정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8번 가에서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헌덕왕 14년 운천주도도 김원창이 아버지 김존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 이후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이게 822년이죠. 잘 몰라도 이제 진골귀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신라 하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성여왕 8년 최치원이 십여조를 올리자 왕이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이제 894년에 있었던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최치원이 왜 시무 십여조를 했냐? 진성여왕 때 이제 그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제 불능으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시발점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중수치, 중앙정부의 조세도촉, 또 호족들이 또 자치적으로 또 걷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이제 진성여왕 3년인 88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런 거잘 몰라도 뭐 반란, 혼란상이 일어나는 그런 하대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확실한 연대가 알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김은돌이라는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죠. 이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진골 이제 세력들을 이제 대거 숙청을 했고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수시켰다. 지징왕 13년이죠. 512년. 이거 상대고, 을지문덕이 살때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뭐 고구려 시대니까 이건 뭐 당연히 612년 고구려 영양왕 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신라 하대 혼란상 그 시발점이 되는 거 원종과 애노의 난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자 경주 불국사 상층 석탑에서 발견됐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강 대달란인경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죠. 팔만대장경은 이른바 이제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 속장경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조대장경인데 바로 몽골의 침입 때 불력으로 이걸 막아보고자 고려 고종 때 16년에 걸쳐서 강화돼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왕어촌 축국전은 8세기에 유명한 승려였던 해초가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를 다녀온 기행군이고요. 직진시체의 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이 된 공인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시체의 요절은 공인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고 무구정강 대례단인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오래된 목판 인쇄물 요럴 의의가 있다는 거, 오래됐다는 거두 개. 그다음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그런 뛰어난 것이고 직지심체 요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구정강 대달란인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어촌 축국전하고 다음 10번 다음 가상 영화에서 볼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후삼국을 통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후삼국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죠. 물론 답은 뭐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뭐 궁예 나오고 경순왕 뭐 견훤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왕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 견훤의 아들이 이제 신검이죠.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최무선은 고려 말 우왕 때 이제 그 진포대첩으로 유명하죠. 1380년 화포를 이용해서 외선을 많이 불질렀죠. 자, 후삼국 시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건립이 된 것은 이제 900년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 901년에 이제 후고구려 가 건국이 됩니다. 이거는 궁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주 면칭이 있어요. 904년에 이제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이듬해 철원으로 천도를 하고 그다음에 911년에는 다시 또 태봉으로 개칭을 하게 되고 918년 전제정치를 입산했다가
이제 쫓겨나고 이 왕에서 쫓겨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고려 건국이 되는 것이죠. 고려는 이제 친신라 그다음에 강력하게 후백제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927년에 이제 견원이 후백제가 이제 신라를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향이 죽게 되고 경순왕이 억지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라를 원조하러 고려군이 왔는데, 이제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가 크게 이기고 왕건의 고려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930년 이제 그안어 오늘날 이제 안동 지역이 되죠. 예. 이제 고창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고려군이 크게 승리하고, 935년에 이게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36년 이듬해에는 이제 그 왕위, 후백제에서 왕위를 놓고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신검이 아버지 견원을 금산사에 유배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견원은 탈출해서 고려에 기부하게 되고, 고려와 후백제 신검 간의 최후의 전투, 바로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순서는 여기서는 이제 국내가 쫓겨난다, 고려건국, 그 다음에 신라 항복 935년, 그 다음에 일리천 전투 930년, 요 순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